사람 들어주면 주지 않을까? 이분 거도 아, 괜찮아요. 먼저 뭐 변명의 여지 없이 제가 음주운전 한 사실은 다시 반성하고 또 사과드립니다. 예, 죄송합니다. 아, 정말 죄송하고요. 아, 그 사실 민주당은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그 전과의 벌금 액수와 상관없이 모든 전과를 공천 심사할 때 제출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시립의료원 설립 운동하다가 이제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제가 대표였기 때문에 이제 수배됐다 처벌받은 전력이 하나 있고,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이라고 권력형 토건 비리 사건을 추적해서 이제 폭로했다가 뭐 검사 PD의 검사 사칭을 도와줬다라는 뭐 제 입장에서는 누명을 쓴 일이 하나 있고, 또 한 가지는 그 지하철 그 계단 밑에서 그 횡단보도로 이용되는 지하철에 연결된 계단 밑에서 명함을 줬다 이런 이유로 벌금 50만 원 받은 일이 있습니다. 그것도 사실 상대 후보는 지하철 안에 역군에서 뿌린 것도 다 봐주더니 저만 찍어가지고 그 표적 수사를 당해서 결국 벌금 50만 원을 냈는데 그것도 다 공개돼 있어요. 그거를 모를 리가 없는 우리 당내 후보들께서 뭐 그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 텐데, 이재명의 과거를 한번 지적하고 싶으셨을 텐데 차라리 그 말씀을 하시면 좋았을 것 같고, 그 전과 기록 공개하자는데 이미 당에 다 제출돼 있습니다. 본인들도 내셨을 텐데 그 말씀하시니까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.